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은 지난 볼파이톤 사육정보 영상에서 두 번째 사육정보 시간으로 콘스네이크 사육정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콘스네이크. 이름의 유래는 총 두 가지인데, 자, 몸에 보시면 이런 옥수수 무늬가 있는데, 이러한 옥수수 무늬 때문에 부채됐다는 유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설치류가 많은 옥수수 농장에서 발견이 많이 되어서 부채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콜로브리드 종 뱀 중에 하나이고, 성격이 온순하고 거식이 작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 사육되는 만큼 모프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모프가 좀 잘 소개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영상 참고란에 제가 하나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많은 모프종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거식이 작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사육하고 계신데요. 아무리 성격이 온순하다고 해도 간혹 가다가 좀 코브라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성체를 핸들링 하실 때는 조금은 유념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 성체 크기는 1.5m, 커 보이지만 길이는 실제로 감고 있을 때 작은 사이즈의 암뱀으로서 아주 이상적인 사이즈입니다. 수명은 15년 정도이고 잘 키우면 20년 넘게까지 장수한 애들입니다. 성성수까지 걸리는 시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이며, 성성수기 오고 나서 첫해 개월이 지나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실제로 작년에 산란을 한번 했던 개체인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키우기 이상적인 사이즈죠. 산란은 보통 1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제법 많은 양의 알을 놓는데, 그 번식을 하실 때는 많은 사육장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새끼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거의 지렁이 수준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보였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종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지렁이 많아서 진짜. 서식지는 북미 전역입니다. 독사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소형 설치류, 그 쥐를 잡아먹기 때문에 서식지 몇몇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로운 뱀으로 알고 있는 종입니다. 외형적인 특징은 보시다시피 파이톤이와 달리 얇고 긴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아주 잘 타기 때문에 사육 시 탈출에 유념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뱀과 다르게 동그란 동공을 가지고 있어서 귀여운 두상을 가지고 있고요. 피트 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각 기관이 작은 애들 특징이 대부분 식성이 뛰어나고 거식이 작습니다. 이름에서 온 유래처럼 이렇게 옥수수 무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질감은 미끈거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가공된 가죽? 뭐 아무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육환경입니다. 사육환경의 경우 온도는 핫존 기준, 여기 필름 밑에 깔려있는 핫존 기준으로 30도를 추천드리고, 냉혈동물이므로 스스로 이동하면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게끔 여기 핫존과 쿨존으로 지역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물은 필수입니다. 여타 뱀들과 똑같지만 콘스네이크들은 물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고 자주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깨끗한 물을 항상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은신처에서 보내기 때문에 은신처 하나쯤은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탈출을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렉 사육장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바닥재의 경우 입자가 굵은 바닥재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아스펜이나 신문지 혹은 배변 패드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번식을 위한 산란잔 바닥재로는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젖은 수태나 코코피트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먹이는 뱀의 가장 굵은 부분, 여기 보이시나요? 몸에서 가장 굵은 부분보다 조금 더 굵은지를 일주일에 한 마리만 급여하시면 됩니다. 완전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뭐 비타민제나 칼슘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몸이 회색으로 변하면 핸들링이나 먹이 구별을 하시면 안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블루가 왔다고 말하는데, 이때는 이제 탈피를 위해서 오래된 피부를 벗겨내는 과정이라 성격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핸들링은 피해주시고 습도를 높여서 탈피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셔야 됩니다. 콘스네이크들은 물을 아주 좋아하고 많이 마십니다. 더러운 물은 위생상 좋지가 않아 장염 유발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필히 깨끗한 물을 넣어주세요. 냉동지를 해동할 때는 필히 미온수의 물에 해동해주세요. 콘스네이크는 여타 뱀들과 동일하게 익은 단백질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필히 40도 이하의 미지근 물에서 30분 정도 해동하여 급여해주세요. 핸들링을 하실 때는 뱀의 머리 정면은 피해주세요. 아무리 온순한 뱀이라도 자신보다 큰 손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겁을 먹고 손을 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안 무는 뱀은 없습니다. 아무리 순해도 겁을 먹으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겁을 먹지 않게 머리의 방향을 피해서 뱀을 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콘스네이크 사육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